과거보다 높은 12에서 15배 PER 피크 주가 평가를 적용해 2022년 주당 순이익에 곱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나 갈까에 대한 이나무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 이익 사이클과 동행하고 있다. 이익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주가가 이익을 선행했다. 주가는 부침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이번 이익 사이클에 피크를 찾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이익이 2022년까지 개선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거의 사이클을 적용해보면 아마 2022년이나 2023년이 이익의 정점이 될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이클이 개선될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2018년에 최고 마진 24%가 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70조 원의 영업이익을 2022년에 달성한다. 2020년 영업이익의 두 배나 되는 수준이다. 과거 사이클의 주가 정점인 5만 7천 원, 2017년 11월 주가 기준은 그 이듬해인 2018년 피크 주당 순이익 대비 9배 PER 수준이었다. 최근 저금리 상황, 이익 변동성 둔화 및 거버넌스 일부 개선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높은 12에서 15배 PER 피크 주가 평가를 적용해 2022년 주당 순이익에 곱하면 예상 주가는 93,600에서 117,000원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챕터 설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하여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원대 중반에서 11만원대 중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나무 저자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